우리 언니야는 움직인다고 움직여도 네. 어? 지 자리를 제대로 못 잡는다 그래요. 어? 평생을. 아, 평생을 다 했나 아니 평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왔잖아. 내 나이대가 되는 만큼 내 자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내가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 한들 그거를 발산을 해가지고 살아오질 않았다 그러셔. 어? 내 마음이 있잖아. 왔다 갔다가 너무 많은 거야. 조금만 내한테 잘해주면 호, 걔가 귀가 귀때기가 엄청 얇다 그런다. 참말로. 그게 왜인 줄 아나? 언니가 가장 잘못된 점. 겉멋이 들었어. 아, 아이가. 잘 모르겠어. 내가 너무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.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.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. 그냥 그대로를 살아가면 되는데, 남들 시선에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, 언니야가. 그렇다 보니까,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를 못하고, 내가 이걸 해야 된다면 이 주위를 맴도는 거야. 그러니까 내 거를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 그러거든. 그러니까 언니야가 이번 지금껏 놀았다고? 에이. 놀았어? 응? 에이. 놀다가 이제 이제 애들 키운다고 뭐 한다고 이래 줄줄이 싸질러놨네 그래. 응? 힘들 버겁다 소리 안 나나? 그러니까 진짜 어? 그 싸움 날 때마다 하나씩 생긴 거가 어? 부부 관계를 자주 한다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 뭐. 딱 한 번 하면 딱 얻어 걸리는 자꾸 좋겠네 늘이나 되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네. 나중에 뭐 내 형제가 많아서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한테는 좋아 근데 이제 키우기가 이제 내 대주나 기주가 힘들지 뭐 자식 농사는 진짜 잘 지어놨네. 그래도 그 이 중에는 네. 이 중에 각각이지만 내가 어느 집에서 빨리 보내야 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애들이 있고 네. 내가 끼고 살아야 되는 애가 있고 네. 그렇거든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돈 주고 전받아. 이렇게 뭐 떼거지로 내한테 전받달라 하지 말고 무료점사는 무료점사에 딱 아주 중요한 것만 딱딱 팩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줄줄이 막 사돈에 팔촌까지 난 다 안 봐주고 싶다 그런 건 돈 주고 받아 제발. 이 양심 없다 그런데 언니야. 어? 두 분이 네. 살아가기에는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티격태격 싸움은 많이 나. 네. 싸움은 많이 나는데 헤어질 그거는 없어. 언니 네가 못된 성격도 들고 있고 서로 간에 고집이 너무 많다. 솔직하게 그잖아. 네. 내 고집을 서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백이면 백욕이 다 갖다 놔도 신줄 있다거든. 없는 사람 없어. 촉이 있고 오는 다 누구나 있어. 직성이 있는 거는. 근데 많이 세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그런 거거든. 차이점은 그거야. 그냥 진짜 종이짝 한 장이야. 그러니까 내가 좀 져주고 살아라 기주면. 맞잖아. 네가 소나기에 다 갖고 놀라 하잖아. 내 소나기에 갖고 놀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좀 고집 좀 꺾고 세다 보니까 그런 거야. 아빠보다 세다 보니까 같은 성향에 그러니까 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성향이 똑같아. 그러니까 이쪽이 더 여자가 그게 성향이 더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남자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더 세야 되는데 센 거보다 엄마 언니야 네가 더 센 거라 기준님이 세다 보니까 이 아빠가 뭐 고집만 이렇게 내세우는 거라 왜 웃어? 맞는 거 너무 한 번씩 이렇게 왁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 이한 순한 거다. 잘 갖고 놀았네 그래도. 그 뭐 싸우고 뭐 하고 헤어지자 말자 이혼을 하자마자 이혼하자 소리만 나면 하나씩 생겼네. 네 맞아요.
그래가지고 아, 이게 뭐 조금만 이래 어루만져 주면 또 좋다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래 이혼하지 말라는 그건가 이러면서 자꾸 웃기고 있네. 그거를 몸에가 언니가 외로워 갖고 내가 주문 주는 대로 보니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하나 짜질러 놓고 하나 뭐 왔다 많다 많아. 근데 작년부터 너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. 무엇을? 남편이. 남편이? 그렇게 꼬리 베기 작년부터. 근데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해도 그렇게 꼬리 베기 싫고 이러지. 작년까지 내 대주가 별로 운기가 안 좋았어. 그러니까 언니 네가 직성이 있다 보니까 네. 제대로 하는 거를 못 보는 거라. 제대로 안 하는 거를 내가 꼬라지가 나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라. 언니도 자 예를 들어서 조상이 봤을 때 내가 내 조상이 내 기주 조상이 봤을 때 내 기주가 잘 됐으면 하는 거잖아. 네. 근데 애매끼고 있는 그 우리 대주를 봤을 때 꼬라지 베기신가 실려가지고 보는 거지.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됐지. 내 대주가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신중력을 들어서 찬바람이 불면 지금은 안 돼. 하반기 좀 넘어가가지고 네. 부터는 조금 내가 숨 쉴만 하다 할 정도로 자리를 잡거든. 네. 그러니까 하는 일에 그대로 그냥 계시라고 네. 그래. 귓구녕이 얇아가지고 또 해딱해딱거리는데 자 대주도 그렇게 해딱해딱거려. 솔직하게 마음을 못 잡고 근데 언니 니도 솔직하게 누가 뭐 이거 괜찮다 하면은 요래 또 돌아보고 요래 돌아보고 좀 돌아보는 네. 성향이 심하단 말이야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조금 자리를 잡아.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 해도 힘든 일 언니는 안 해봤다 그런다 솔직히. 고생은 안 했다 솔직하게. 무료 좀 봐줄 그것도 없다 솔직하게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언니 있는 팩트가 그거다. 이혼하자 말만 나오면 하나씩 생긴다 아가.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남편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싶으면 이혼하자 해라. 여자가 조금 이렇게 해도 되니까 요들일게 좀 고집 내리죠. 그 고집 부렸다가는 부사지게 생긴 거니까 이 아들 다 어디다가 보낼 긴데 안 그랬나? 응? 그러니까 이어준 거야 내 자식들이. 못 만져야겠죠. 헤어져도 헤어졌겠지 두 사람이. 네. 안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구는 시작점에 있고 누구는 끝점에 서 있어가지고 네. 이 주거니 박거니가 돼야 되는데 네. 거기서 손발이 안 맞다 그러거든. 네. 그러니까 좀 손발을 맞춰서 살아가. 잘 맞출 때는 배꼽 점 맞출 때는 참 잘 맞추면서 딴 거는 왜 맞출 생각을 안 해. 그잖아.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언니야 집에 돌아가신 분 네. 있어? 우리 쪽에 예 네. 언제? 요 근래는 없고 요 근래 말고 돌아가신 네. 분 네. 언제 돌아가셨어?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딱 50에 돌아가셨거든요. 쉰에. 그러니까 제가 딱 결혼하려고 하던 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. 제가 1년 그 다음에 근데 언니야 그 친정 엄마 네. 친정 엄마 그쪽으로 내가 조금 네. 제 지내는 거 있잖아. 네. 제사 지내나. 네 제사 지내요. 그거 좀 잘 갔다 왔다 해. 산소도 내가 자주 왔다 갔다. 아니 아 영락공원에 엄마는 오시고 있고 언니랑 저랑 둘이거든요. 언니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영락공원 요번에 이제 날짜도 끝나고 해서 저희 딴 쪽에 있어서 우리 집 근처로 옮길까 하고는 있는데 그 어디? 절에? 아니요. 아 그러니까 집에서 지내던 제사도 절로 이제 모실까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안 된다. 집에서 지내라. 아, 집에 지낼까요? 그 제를 잘 지내라 소리가 나오잖아 지금. 맞지? 그럼 그 낙골당 있는 거를 집 쪽으로 우리 언니랑 저랑 같이 그것도 날 잘 잡아가지고 해야 되죠. 이동하는 거를 조금 그쵸. 날 그거 해가지고 가야 돼. 왜냐면 그쪽에서 지금 알려주는 게 탁 들어와. 그 언니 집에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하면서 딱 나오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
그러니까 그쪽에 잘못 건드리고 네. 움직임 있고 이러면 바람 많이 불 수도 있어요. 언니가 안 좋아요. 알겠죠? 그러니까 그거 조금 아는 데 있으면 챙겨서 네. 날짜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네. 만기 날짜가 있으면 만기 날짜 이전으로 알아봐야 되겠지. 그런 식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어. 옮겨야 된다면. 네네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. 아, 그래요. 그 자리에 두셨으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시거든. 움직여 버리면 언니나 언니 뭐 위에 언니나 뭐 어쨌든 조금 바람일 수 있거든.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알려주는 건 그거다. 알겠죠?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없어. 우리 대주가 이번 년도는 운기가 좋게 바뀌는 운기예요. 네.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네. 조금 성과는 볼 수 있는 해운년은 될 거니까 조금 진득한 맛을 가지고 조금 추진해서 갔으면 좋겠다. 뭔 말인지 알겠죠? 네네네. 혹시 건강은? 그래서 그런 거는 관리를 하면서 건강은 어떤가 물어봐. 세식도 안 하고 뭐 건강 물어보는 건강 관리를 하나도 안 하면서 언니야가 뭐 걷기 운동을 하나 뭘 하는 솔직하게 관절이 안 좋다 왠 줄 아나 내가 그만큼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없어 언니야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내가 내 시간 내서 걷기 운동도 나한테는 운동이 되고 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. 근데 조금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든 뭘 하든 애들도 많잖아. 그러면 다 같이 TV 켜놓고 다 같이 일자나래미로 앉아갖고 운동을 하디 스트레칭을 하디 스쿼트를 하디 좀 해가지고 내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살 말고 근육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내 건강을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그 건강을 위해서 했냐는 거지. 안 했어. 작년까지 운동을 계속 한 5년 다녔었거든요. 계속 그 운동은 쓸데없는 운동이 그러다 작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자꾸 이 신랑하고 이래 되니까 자꾸 술을 먹기 시작해. 밤마다 하루 잠 잠을 못 자고 그래 잠을 자꾸 못 자고 이러니까 그랬을 때 살이 금방 찌더라고요. 이제 좀 운동하세요. 운동하세요. 아빠야 난 좀 괜찮아.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가 조금 언니가 요번 년도 이제 꺾이면서 조금 안 좋았던 운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모든 것을 그리고 언니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하고 말 섞을 때 생각을 하고 좀 뱉어. 좀 도돌이표를 조금 한 다음에 얘기를 하란 말이야. 나오는 대로 내 직성대로 확확 하면 안 돼. 그거 손해야. 그러고 살았지. 그리고 사람들이 언니 니 뒤에서 후수군대는 게 많다 이가. 못 만져야겠죠. 내가 살아가면서 그거 조금 이렇게 좀 고쳐가셔야 돼요. 계속 나오네 이제 계속. 안 좋은 게 촥촥촥.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솔루션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내 엄마 엄마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들지 말라 나오지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성향을 자꾸 바꿔가야 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싸움이 날 것 같으면 배꼽을 맞춰 그냥 알겠지? 그리고 피임하고 이제 더 이상 나왔다 어쩌려고 그러는데 또 있어요? 아니 배꼽 맞추면 생긴다며. 아니 신랑 저 병원 보냈다니까요. 잘했다. 안 돼서. 끊어내 니 몰라. 근데 자식은 어쨌든 놔놓으면 놔놓을수록 좋다. 안 그렇나? 뭐 키우기가 힘들지. 네. 나는 형제지가 많은 게 부럽더만. 하고 제가 셋째 때인가 넷째 때 임신했을 때 집에서 그 바로 이 진짜 딱 저 소리. 이거를 들었거든요. 근데 그걸 한 달 정도 들었어요. 처음에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잠을 애들 보고 자라고 밤방에 세웠는데 소리가 나서 밤방에 딱 갔는데 애들은 다 자고 있고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는 잘못 들었나 하고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또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둘째 때? 아니요 셋째 때인가 넷째 때인데 누군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 소리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. 그거를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워. 근데 언니야
누구나 내가 아까 얘기했지. 네.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네. 데려오는 사람들은 다 신줄이 있고 네. 줄력이 있다고. 근데 네. 무당대자가 아니거든. 그쵸. 그러니까 뒤에 내가 공 닦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뭐 가자 하는 그런 조상들이 앞에 설 수도 있지만 내가 언니를 봤을 때는 신줄 이렇게 가게는 아니야. 그쵸. 무당은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말고 방울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저 귀 검사하러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묵어두셨으면 좋겠지. 좋겠고 또 내 집안 가중으로 두 사람이 다 내가 줄력이 있다 그랬잖아. 에이. 그러니까 빌어가야 되는 사주는 맞아. 아이들도 둘째나 그쵸. 셋째 둘째나 셋째 요쪽은 좀 많이 빌어야 돼요. 언니 니도 딴 데 전바로 가면 똑같은 소리 할게요. 아 둘째 얘기는 특히 둘째. 그러니까 근데 둘째랑 너무 안 맞아요 저랑. 안 맞을 수밖에 돼 있나. 아 너무 안 맞아 진짜. 얘가 제일 세디. 어찌 할지를 모르겠어. 집에서 고집 한번 부렸다가는 얘가 제일 일빠다 일빠. 그러니까 진짜. 꺾을 수 없는 그 고집이 있겠죠. 제가 안 돼. 안 돼요. 안 돼요.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죠. 포기라기보다는 자식이니까 네.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노라고 이렇게 그 노래에서 이렇게. 해야지 뭐 포기한다고 어디 쫓아내기가 제일 이제... 먼저 내보내야 되는 아는 둘째예요. 그렇죠. 아, 근데 지도 나간다 하더라고요. 벌써부터 나간다 소리를 하고 아가 몇 살도 안 됐는데. 근데 조금 빨라서 자기는 이제 좀 20살 되면 나갈 거라고 자꾸. 근데 나 내보내야 돼. 내가 돈 주고 전바라 네, 그랬잖아. 네, 네. 그렇게 해줄 말이 많아. 이 각각의 내 아이한테. 가지각색이에요. 맞아요. 다 그냥 각각의 신들이 다 모여 사는 신들의 천국이다. 언니 너 그 집은 알겠어? 그러니까 신이라 한다고 뭐 이런 네 그런 줄력 그런 신이 아니라 네. 몸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. 한 사람 한 사람 응 그잖아. 근데 가물은 다 있어요. 뭐 모든 사람들이. 근데 요 얘가 조금 특출나요. 그러니까 많이 빌어주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 아이예요. 이사입니다. 딴 거 궁금한 거 있어요?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물어보세요. 시댁. 뭐 시댁 식구들? 네. 뭐 내가 돈 주고 말했지. 아니 아니. 내랑. 시댁은 어쩔 수 없이 좀 안 맞을게요. 많이. 네. 티격태격. 근데 언니야 네. 어른 공경 네. 해가지고 네. 언니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다. 그러니까. 내 할 도리는 네. 하시면 돼요. 네. 그 더 이상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고마 내 할 도리까지만 좀 하시면 그 어른들은 다 알아요. 그러니까 하면서 시큰둥해갖고 주디티 나와갖고 하면 하나만 하니까 할 때 성승실이 하고 할 도리만 하세요. 그런데 그렇게 시댁에서 귀한 남편이 귀하게 태어났는데 부려먹는 거예요. 뭐 그러니까 챙겨주는 거는 밑에 남동생 다 챙겨주고 위에 형님들 챙겨주면서 부려먹기는 우리 신랑만 다 부려먹고 그러니까 신랑이 그렇게 되니까 제일 나도, 많이 손이 가서 그렇다. 나도 그렇고 어쩔 자식, 수 없이 언니 니도 자식이 많다 이가 네. 그러면 마음이 제일 씌는 자식이 네, 있는 것처럼 네. 씌면서 가가 또 만만한 자식이 있어. 그러니까 나는 뭐 자식이 많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. 그렇다 함께 해.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만도 가지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맞잖아. 네. 내 부모님 전에다가 네. 할 수 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 해주는 게 낫지. 나더라고 내가 또 그게 도움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나 그렇게 네. 할 때 나의 속상함보다는 지금 그런 속상함이 더 낫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. 배꼽만 자꾸 맞아. 뭐 줄도 다 끊어놨다며 잘 맞춰갖고 행복하게 살아가셔. 뭐 특출나게 그런 것도 없고 알겠죠?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언니나 이 아빠나 영적인 조언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또 안 좋아지기 이전에 대비하고 가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. 내 단골내 집을 정하셔가지고 네네. 인연 있는 데를 가셔서 네.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. 이상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쳐.
아니요, 잘해서. 감사합니다. 잘해서. 사장님!